다녀왔습니까? 아, 정말 반갑습니다.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선생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정말 한 평생을 금손으로 살아오신 우리 문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장르에 제한을 두지 않고요. 퓨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먹어주는 사람의 웃음이 있다면 요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한평생을 금손 요리만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걸음마를 안 하고 바로 요리를 시작했어요. 바로 요리를 했어요? 네, 저는... 바로 이거를 집으셨구나. 네, 바로 이거부터 집고 주걱부터 집고 해서 지금까지의 인생을 그렇게 금손으로 네. 살아왔죠. 저는. 정말 이렇게 그렇습니다. 대단하실 수가 없습니다. 옆에 분은 이름이 유타 씨. 네네, 제가 유타라고 오. 선생님이랑 같이 공방을 그냥 뭐 가볍게 유조스라고 불러주셨죠. 제일 될까요?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죠? 저는 선생님이 만든 돈부리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 돈부리가 네. 선생님보다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좀 앞으로의 기대가 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먼저 하고요. 나중에 사인해 주세요. 네. 네, 오늘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요리의 이름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요리의 이름은 텔스팸동. 텔스팸동? 네. 스팸을 이용해서 뭐 돈부리 느낌의 이제 그런 덮밥을 만드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제 이름을 덧붙여서 텔스팸동이라고 이름을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자신의 이름을 걸 정도의 그런 음식이 나올지 한번 저희가 네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기 전에 이걸 한번 끼고 아, 네. 한번 슬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칼들을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아, 여기서는 좀 뭔가 아쉽긴 한데 우선 첫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딱 새겨져 있어요. 여기부터 대박이다. 칼부터 이제 주인을 알아보는 법이에요. 멋있다. 멋있다, 진짜. 요리를 이제 네, 시작해볼까요? 네. 유럽에서 이 스팸만 연구했거든요. 오리지널로 하면은 더 자극적인 맛이 돼서 맛있는데 뭐 이거 마일드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빼는 것도 이렇게. 아, 이렇게 깨끗하게. 전혀 저는 이렇게 안 돼요.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톡 치면 톡 빠지는 이 느낌. 대박이다. 이제 요리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60년 정도. 아이고. 60년 정도 요리를.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른 반성에서 얘기를 합시다.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팸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선생님께서 준비해 오신 각종 요리 재료들이 있고요. 마늘, 파도 있고요. 어니언도 있고요. 우선 이 요리에서는 얇게 자르는 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기름 나오는 거 보이시죠? 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름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나요? 이거는 기름 많이 활용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샤워하고 나와서 살짝 이제 스킨 대용으로도 써도 돼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그렇죠. 건조하니까 보습 효과가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우리 조수 씨가 좀 잘라주세요. 수제자는 어떻게 요리 경력이 어떻게 되죠? 제가 원래요 일본에서 5년 동안 요리를 공부를 시작하다가 저의 요리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다른 길로 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원래 사실은 제가 좀 감으로 이제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좀 어느 정도 이제 계량을 해왔습니다. 간장. 일단 간장, 네. 간장이 한 스푼 들어가네요. 어디에서 갖고 오신 간장이에요? 네네, 이거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네. 직접 담근 거 아니면 안 쓰거든요. 간장 우선 두 스푼 넣고 네. 이게 맛술이거든요. 맛술도 한 스푼, 뭐 네, 맛술 한 스푼 정도 딱 넣어주고 그리고 설탕 한 스푼 들어갑니다. 설탕. 아이고 선생님 이거는 아 고춧가루 한 스푼, 설탕 잠깐만, 한 스푼.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선생님께서 제 거 아니에요? 뭐 누구 건지 모르고 네 이게 물을 숟가락으로 하면은 한 세 스푼 정도. 벌써 맛있겠다.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이게 보통 기본적인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제 레시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 진부해요. 여기서 포인트가 이제 고춧가루입니다. 이런 가벼운 간단한 생각인데 못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아마 여기서 제가 봤을 땐 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아무튼 네네. 이걸 넣으면 그냥 달라져요. 음식이 이거 선생님 긴장. 아 선생님 손이 많이 가네요. 고춧가루 한 스푼 정도 딱 넣어주세요. 요리를 개발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개발하게 된 계기? 선생님은 아무 소리도 뭐라고요? 요리를 하시게 된 계기? 아 이게 딜레이가 있으시군요. 선생님이 요리를 하면 원래는 말을 안 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방송 우리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 위해서 말을 하면서 요리를 하거든요. 원래도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왜냐면 인생을 여기다 쏟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살짝 그렇죠. 괜찮으세요? 네. 우선 불 좀 이제 준비해 주세요. 이제 선생님 몇 도로 할까요? 중간 불로 해주세요. 조수분께서 이렇게 디테일하시고 머리도 상당히 디테일하시고 머리 멋있죠? 머리 너무 멋있는데 선생님이 해주셨나요? 이거는 무슨 간장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마요네즈라고 이쪽은 숙성 많이 해둔 숙성 간장으로. 이거 맛술 몇 스푼 들어갔어요? 이거 맛스푼은 안 들어갔어요. 이제 뭐 조금씩 올릴게요. 소리를 들으세요. 소리 ASMR 이건. 좀 촉촉한 맛을 좀 살리기 위해서 기름에 조금 두는 편이에요. 솔직히 굳이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요리를 위해서. 잘 파악하시네요. 아 제가 또 그래도 요리에 요자라는 거. 요리 좀 하시네요. 요리를 좀 할 줄 아세요. 요리를 하면서 저는 요들송을 불러요. 요레이. 아 노릇노릇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렇게 선생님. 야 잠시만요. 레시피를 또 햇반 좀 구울까요? 1분 30초로 데펴주세요. 1분 30초? 아 저기 있네. 저는 1분 30초 동안 쉴게요. 네. 이렇게 수제자가 햇반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 스팸은 거의 다 노릇노릇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스를 그냥 별거 없습니다. 야채 같은 거는 안 쓰세요, 쌤? 이거를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좀 썰어줄게요. 송송송송. 우와, 쌤. 우와. 이런 느낌으로 뭐 해주시면 돼요. 한 요 정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거를 또. 우선 밥이 스팸을 이쁘게 올리려면. 플레이팅까지 이렇게 또 깔끔하게 해주시고. 플레이팅에 노하우가 있나요, 선생님? 꿀팁 있나요? 꿀팁이라면 이제 감각이에요. 그릇 겉면에 이제 또 양념들이 다 묻어있는데 이것도 플레이팅의 하나의 일부분이죠? 이것도 다 디자인이라고 뭐 볼 수 있죠. 디자인. 제가 막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잠시만요. 차마 이런 모습까지는 카메라에 담고 싶지 않다. 플레이팅 겉면에 묻은 양념들은 내가 다 지우겠다. 그런 느낌. 네, 좋습니다. 별게 없어요. 이거 이제 마무리로 그냥 뭐 더 플레이팅을 위해서 그 계란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계란 노른자만 딱 해서 끝에 딱 올려주는 거예요. 피날레를 장식하는군요. 그럼 유타 조수 이거 노른자 좀 걸러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당연하죠. 네. 그거 해서 노른자만 딱 살려서. 괜찮아? 아 역시. 근데 이거 하나 올라갔다고 진짜 맛있어 보여. 괜찮아, 형? 그 다음에 마무리로. 마무리로 이제 데코레이션 마지막. 한 끼 밥상이 이렇게 완성이 거의 됐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특별한 레시피로 만드신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와. 뭔가 다른 걸 해먹기도 귀찮고 할 때 가볍게 해먹을 수 있게. 근데 비주얼만 보면 와, 이 사람 요리 잘한다. 제가 이 요리를 감히 평가하자면 가볍지만 배부르다. 이게 될 것 같네요. 그렇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잠깐만요. 먹기 전에.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 밤 가득 맴도는 이 스팸 즙이, 스즙이 확실히 퍼지면서 육즙과 밥알이 요동치고 있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그렇죠. 그게 딱 들면서 이 음식은 정말 간편하지만 맛있다. 이런 느낌이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이제 뭐. 아, 저는 계란 좋아해서
선생님이 이제 이번에 미슐랭 몇 스타였죠? 제가 7스타. 미슐랭 7스타. 7스타를 만들었어요? 미슐랭... 그게 어렵나요? 그렇게 어렵나요?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 독보적이죠? 아무래도. 네, 저는 뭐... 진짜 맛있어요, 저는. 이제 남아있는 소스들까지 밥 위에 살짝 뿌려주고 그 위에 그 스팸을 딱 얹어주면은 정말 이제 스팸 다 먹고도 밥 비벼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요리를 정말 자세히 보고 싶으면 그 밑에 좀 누르면 재료나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써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요리를 만들어 보셨는데요. 제가 이제 선생님을 만나면서 든 생각이 정말 선생님처럼 이렇게 정말 대단하신 선생님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든 램지 선생님도 팔로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랑 음악적 교류가 있나요? 음식적 교류가 있나요? 콜라보 요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같이 뭘 해볼 그런 생각도 있고요. 뭐. 요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요리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우선은 요리가 뭐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욕심부리는 것보다는 요리하는 사람의 이제 마음이 있다면 그게 다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제자 유타 또 태희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MC도 정말 잘 하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 하는 거죠? 네,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인사만 드리고 저기 보러 오신 분들한테 네네네 감사합니다. 유타 씨, 네. 수제자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기대가 커. 내가 기대가 커. 수고. 자, 사진 한번 찍도록 할게요. 네. 사진 쳐보실게요. 이쪽 볼게요. 이쪽 볼게요. 이쪽 한번 보고. 네. 너무 고마웠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간 금손 해봐. 금손 하고 금손 하고 문손 쌩. 유 남 쌩. 금손 문손 쌩. 잠깐만. 문손 쌩. 쌩. 올리자. 쌩. 쌩. 연습 한번. 쌩. 네. 금손 문 금손 문손 쌩. 쌩이 아니라고 쌩. 세븐에 금손 문손 쌩.